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게임대로 한번 해보면은 두번 시행을 하는 거잖아. 네, 이제 검은 공은 세 개를 뽑는데 검은 공은 다시 안 넣어. 검은 공은 다시 안 넣었는데 흰 공은 무조건 이제 내가 뽑으면 이제 다시 집어 넣어야 돼. 뭐 이런 게임을 하는데, 어? 두 번째 시행 결과 주원에 흰 공이 두 개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 시행을 했을 때 이게 표공공을 줄어든 게 이제 어디서 알수 있냐면 시행 두번 했을 때흰 공이 두 개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얘가 이제 주권부가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첫 번째 시행의 결과에 검은 공이 이제 두 개만 남아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나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극단적으로 1회에서 검은 공 3개를 만약에 그럼 이게 날라갔지. 그럼 이제 3개 더 뽑아야 되는데 남은 게 이제 이 상황에서는 흰공 2개랑 검은 공 1개가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얘네 뽑아야 될 거고 그러면 검은 공이 이제 또 사라졌으니까 흰공 2개만 남을 테니까 이게 문제에서 일단 원하는 상황이 되는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검은 공에서 2개, 1회 시행 후에 2개 남아있어야 되는데 얘는 1회 시행하면은 검은 공 하나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일단 이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부 그 상황은 아니고 이제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겠지. 검은 거에 두 개를 뽑고 흰거한 개를 뽑아. 첫 번째 시행에서 검은 거두 개만 날라가고 흰공 하나는 뽑았지만 다시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흰 공이 두 개만 남으려면 내가 무조건 검은 거두 개를 또 뽑아야 되겠지. 검은 거두 개를 뽑고 그다음에 흰공 하나를 뽑아야 이래야 이제 흰공두 개가 남아있을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공 하나랑 흰공두 개를 만약에 뽑는다고 생각하면은 검은 공 하나로 검은 공 하나를 없애고 흰공두 개는 다시 복원이 됐고 그 다음번에는 무조건 검은 공세 개를 뽑아야 흰공두 개가 남아있겠지. 그치? 이거 말고는 당연히 없겠지. 흰 공을 3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시행 후에 검은 공이 두 개만 들어있는 거는 이게 아까 아니라 그랬고. 이거는 처음에 검은 공두개 뽑으니까 이게 맞고. 그다음 이거는 검은 공 하나만 뽑았으니까 세개 남아있을 거니까 이거 아닌 거고. 그러니까 구조는 결국은 이세 가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구조 자체는 1의 확률 더하기 2의 확률 더하기 3의 확률 등의 2의 확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1의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첫 번째에서 검은 공 3개를 뽑아야 되니까 6C 3분의 4C 3 곱하기 이제 검은 공이 3개가 나가 있고 그럼 남은 3개 중에 이제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흰거 2개. 그러니까 2C2에다가, 검은 거 1개인데, 뭐 이건 당연히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확률 자체는. 그래서 뒤에 있는 확률은 이제 구조에 써줬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되겠지.